안녕하세요. 오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PD, 세계 최초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은 방송 역사에 아마 어떻게 보면 첫 시도였다. 여러 가지 데모들을 보여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간단한 IC200을 가진 이제 백도 곧 출시가 아마 이제 임박했습니다만은 200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 PD, PD가 하는 건데 없어지는 거죠. 그 혼자서 하는 그런 PD로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크로마키도 없는 데서 또 선생님 혼자서 이런 거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얼굴이 크게 나오려면 이렇게 이제 좀 큰 곳에 와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도 되고 학생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음 장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장치가 이렇게 그 교실에 선생님이 있고 칠판이 있고 비대면 학생들도 있다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수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냥 수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강의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녹화된다. 물론 이 배경도 바꿀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는 거죠. 언제 선생님을 보느냐? 선생님 학생을 볼 때 학생들은 선생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교실 안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인터랙션 하고 있는 겁니다. 30명의 학생들은 다 선생님의 제스처나 이걸 보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가게 되면 즉시 이 파워포인트를 보게 돼서 그때는 여기 집중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방송에서는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은 바로 커집니다. 이렇게 여기만 보면서 수업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강의실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PD 없이 선생님 혼자서 선생님 볼 때 실판 볼 때가 된다면 이것이 교실이죠. 만약 이 비디오를 스마트폰으로 주면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은 저 앞에 프로젝터와 선생님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되고 만약 이 비디오가 교실에 하는 강의보다 낫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데 들어가는 강의는 전부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가야 된다. 이것을 저는 교실에서 동영상으로 하는 플립러닝, 인클래스, 교실에서 동영상 짧게 해서 보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실에서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 따라가죠. 이것이 따라가게 된 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 해놔서 일반 카메라도 가능하게 해놨다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강의를 한다면 여기서 하는 이 동영상 강의로 보고 학생들과 토의하는 영상 강의를 할 때 네 번 선생님 강의하지 않아도 토의하는 것만 해주시면 된다. 인클래스에서 비디오를 짧게 보고 질문하고 문제 풀기 하는 LMS, 그래서 저희는 인클래스 LMS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LMS가 학생들이 집에서 보는 걸 가정을 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LMS 안에는 대부분이 받느냐 안 받느냐 출석을 했느냐 이런 것 학사 관리 A냐 B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의에 집중된 LMS, 동영상 보고 바로 문제 풀고 서희가 분임 토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교실을 도서관처럼 만드는 방식은 사실은 LMS가 변경된다. 그래서 저는 다림이 하고 있는 LMS를 인클래스 LMS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지금 이것은 한 목사님이 그 강의하고 있는 장면 이거 실시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강의, 목사님도 크게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강의들이 다 아이스튜디오에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원격지에 실시간을 해도 이 대형 스크린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크게 선생님 작다가 크다가 선생님 이렇게 보시고 설명하면 커지는 거죠. 이렇게 크게 나와서 제스처도 얼굴도 눈도 보다가 다시 강의를 한다.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방식의 강의 방식이 다림이 이야기한 실시간 원격 수업 지금 이 비디오가 원격으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실시간 원격 VR 교실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스마트 교실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교실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메타버스 학생들의 아바타로 만나고 하는 데서 하게 되면 거기에 선생님 강의가 나가기 때문에
메타버스 공간에 가서 선생님 강의도 듣고 토의도 할 수 있는 게 돼서 강의를 토막을 내서 짧게 짧게 넣어주게 되면 학생들이 한 번 더 리뷰를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강의는 30분 강의를 한 파워포인트로 또 45분 강의를 한 파워포인트 같은 파워포인트 15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주는 파워포인트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티베이션을 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공부는 토익 시간에 LMS에 있는 질문을 한 걸 풀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클래스 강의를 동영상으로 하고 그래서 인클래스 플립 러닝이 되죠. 동영상 보고 토익하고 토익할 때는 LMS 안에 있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토익하고 각자 시험을 보는 방식의 교실에서 공부를 마스터하자 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 실시간 대면 비대면 메타버스 수업이라는 것을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토요일날 이제 월요일 했습니다. 직원이 지금 밤늦게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So, 이제 끝나는 것도 여기 이렇게 와서 이 포인터, 이게 로지텍 포인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눌러주면 이제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녹화도 스타트.